수출 증대라는 지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터전이 마련되었습니다. 산림자원의 집약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이번에 시설을 확장해서 새로 준공된 삼양 하드보드 공장을 시찰한 경제인들은 국제 규격에 맞게 제품만 내놓으면 해외 어느 시장에서건 제값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자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하드보드를 연간 18,000톤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추어 국제 규격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건축자재 수출에 일대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6.25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을 지낸 막 클라크 장군 일행이 옛 전우들의 전적비를 건립하기 위한 현지 답사를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다녀갔습니다. 예비역 대장인 클라크 장군은 또한 대한제향군인회 회장으로부터 명예회원증을 받았습니다.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들의 농촌 봉사활동이 한창입니다. 농민들에게 더 좀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줄 목적으로 조직된 이들 봉사단 학생들은 현지에서 가마니를 짜고 사회주의 회관을 보수하는가 하면은 분패 달아주기 운동까지 벌여 이웃을 돕는 사랑의 정신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주식회사는 여러가지 전기사고의 미연방지와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복구작업을 전담할 송배전설비 기동보수반을 편성하고 그 발단식과 가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이들 기동보수반은 24시간 3교대 근무로 일반에게 서비스를 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과 좋은 것은 지체 말고 빠짐없이 연락해달라는 이곳은 유실물 찾기 봉사센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곳에 신고해온 유실물은 모두 56,053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51,033건에 86,009점이 이 센터를 통해 주인에게 되돌려졌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물건이라도 잃고 나면 서운한 것, 주운 사람은 돌려주는 미덕으로 흐뭇한 인정을 나눕시다.